화장품 브랜드니까 무조건 화장품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 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인간이 늙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욕망, 솔루션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충분한 솔루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분들이 더 나은,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 나은 효과를 보면서도 이분들의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교환학생을 캘리포니아로 갔었을 때가 딱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시장의 변화가 있었을 때였어요. 마치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더 땅값이 비싼 것처럼 사람들의 눈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었던 공간이 그곳이었고, 근데 그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PC에서 모바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던 시기에 저는 존재했던 세대였고, 이 시기를 놓치면 창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에 뛰어들게 된 거였고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중간에 유통 플랫폼이 없이 우리가 직접 소비자에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소개팅 앱이라든지 아니면 커플 앱이라든지 아니면 알람 앱이라든지 다양한 앱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쌓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또 다른 커머스의 길을 보면서 지금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사실 뭐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해당 업이나 아니면 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혁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오히려 이 업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당연시하는 관습을 저희는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어차피 화장품은 결국엔 다 보습이자 라는 느낌의 것들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 화장품 만들 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에시드라고 해서 산화량이 높은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한국은 반면에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제형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선보였고, 그런 제품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조직에서 가장 걱정하는 혹은 우려하는 포인트가 당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요. 세상에 당연하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당연시하는 거를 당연시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해결책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예를 들면 메디큐브 같은 브랜드는 분명히 화장품 브랜드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건기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홈디바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199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60대는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60대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고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우리 APR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영역의 제품들만 모여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딥다이브해서 더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버티컬 플랫폼을 만드는 게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PI 성장해 오면서 어쨌든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다브랜드 전략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유니콘을 넘어서 혹은 데카콘 이상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몇천억 혹은 뭐 몇조 이상의 성과를 내는, 실적을 내는 특정 브랜드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야겠다. 마치 뷰티업계의 BTS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누가 저한테 지금 커리어의 목표를 물으면 저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되게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뷰티계 애플이 되고 싶은 거고, 애플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각각 성공시키면서 소프트웨어로 묶었던 것처럼 저희도 뷰티 쪽에서 혁신 기업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연달아서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모인 소비자들을 소프트웨어로 묶으면서 이쪽 뷰티 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버티컬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